네, 반갑습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저 배우 문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성근! 문성근! 네, 저는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와 20년 넘게 시민사회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최민희는 똑똑하고 무엇보다 유능하고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6월 1일에 아주 유능한 일꾼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텔레비전 뉴스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죠. 우리 역사가 언제 직진하듯 앞으로만 발전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 전진하려다 2부 후퇴당한 적도 있고 1부 후퇴한 거 2부 전진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발 후퇴했을 때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더욱 열심히 움직여서 건강해야 다음번에 다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 후보로 최민희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 지사 후보로 김동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위에 나 모르겠다 나 이제 뉴스 안 보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면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참여할 때 한 발 한 발 전진하지 않았느냐. 6월 1일 북한에 나가자 이렇게 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우리 남양주 시장 최민희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꼭 당선시켜서 내가 사는 이 동네 나의 삶을 좀 더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